체리리 통문장이죠? 까먹었어요? 말하는 건할수 있는데요. 자, 물어보는 시작합시다. 걸 오케이, 그래서 겟업의 뜻은 뭐고? 겟업의 뜻은? 이 겟업의 뜻은 뭐고? 들어와, 더운데, 추운데란다. 일어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하다시 앞에 뭐 붙어 있으면? 투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 뭐라고? 투 겟업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뭐? 좀 큰 소리로 얘기해줘야지 선생님이 알 수 있습니다. 좀 힘들게 하지 맙시다. 일어나는 것.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오,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란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일어나기 위하여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기 위한이라는 뜻일 때는 어떤 시고요. 어떤 시간, 일어나기 위한 시간. 일어나서 라는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니까 그 중에 여기서는 지금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일어나기 위한이라는 뜻이죠.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시간이 됐냐? 겟업하기 위한 시간이 됐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고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네. 그러면 우리말로 묻는 말은 뭐예요? 오늘 너는 뭐 하냐? 라고 묻겠죠? 네. 그쵸? 그러면 테스트란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은? What do you have today? 그렇지, 아, 잘하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했더니?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쵸.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시계 어디 있는지 찾고 있네요. Where is my watch? My watch. 안만 길어봤자? 물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요?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게 어딨냐고 묻는 거죠. Where is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6.13 뭐? 13 It's 6.13 6.13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at time is it?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했더니 It's 6.13 시간 묻고 답하기였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number is 13. This is the girl. This is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The number 13 is bad luck. 그러면 그 숫자 10점, 13, the number 13은 6가지 질문 중에 이건 안만 길어봤자고요. 예.
물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냐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 불운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What is bad luck? The number 13 is bad luc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기동사 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뭐였지? 나는 화장실로 간다 라는 표현 할 차례입니다. Hey, 쓰기 연습 너무 안 해봤네. 잠깐만요. 여섯 개나 틀렸네요. 공부하고 나서 고칩니다. 이게 뭐예요? 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간다라는 표현하고 나는 가는 중이다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하면 되나 됩니까? 그럼요. 뭐라고? 고의 뜻은 뭐예요? 고잉은? 그럼 I am going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는 중이다는 여기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나는 가는 중이라고 안 그랬고 나는 간다 그랬어요. 응? 그러면요. 응?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아니 쓰기 숙제를 그렇게 하고도 기억이 안 납니까? I go 다음에 뭐예요? 그냥 뺏겨 쓰기만 했습니까? 소리내 읽으면서 했습니까? 혜미 너는 이거 며칠째 하는 숙제인데 이걸 여섯 개나 틀리니? 어? 뭐뭐 속으로라는 거 단어 하지 않았나요 혹시? 그게 뭐예요? 웅얼웅얼 하지 말고 말을 하세요. 인투 더 베드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네? 아, 좀 말 좀 하세요. 말을 말하고 있어요. 안 들려요. 말이라는 거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잣말 합니까? 그래서 화장실 안으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질문이 만들어집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Where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 go into the classroom.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그러면 1대1 수업도 좀 더 빨리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I go into the classroom. 6가지, 뭐야, 누가 다 만드는 3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broken 6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 왜? 응? 왜? 왜입니까? 그러면 묻는 말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broken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러면 당연히 왜가 아니고 뭐예요? 그 거울은 어떻니?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네. 그 거울은 어떻니? 라는 우리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How is the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했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럼 이번엔 다른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 거울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우리말 질문은? 될 거고,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broken? 했더니?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use the key one. 기억이 안 나고. 그 다음. Okay, to school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이제 너는 어디로 가는 중이야? Okay,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라는 표현, 영어 표현은? Where are you going to now? Okay, 2가 왜 있지? 선생님이 스쿨이란 대답, 이거 놓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아니야. 나는 to school, 학교로 라는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 going now? 했더니? Now I am going to school.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동사 all. 응? 비동사 am도 있고 are도 있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s that? 더 Under the pencil. 뭐라고요? What's that under the pencil? 오케이. 1대1 수업이 왜 길어지냐? 네가 말하기를 안 하기 때문이야, 집에서. 너 소리 내서 연습하냐? 아니요. 어? 아니요. 영어 혹시 말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말 배우는 건데 말 소리를 안 내고 그렇게 잘 익힐 수가 있습니까? 여보세요?
너 81 프린터 언제 될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러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앞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말고요.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거 뭐냐고 묻고 있죠. 그거 뭐니는 뭐예요?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오케이, 그 다음 표현 It's black cat. 그냥 블랙 캣입니까? 이렇게? It is a black cat. 그것은 뭐 대신 왔어요?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대신 왔어요, 이게? 아니요. It 뭐 대신 왔어요? 울타리 밑에 있는 거. 그걸 영어로 하면 뭐예요? 그것이 이거 대신 왔다며. 네. 어? 그러면 영어로는 뭐겠어? 이스 뭐 대신 하겠어?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아니 원래 앞만 길어봤자 안 한 문장은 뭐냐고요? 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 선생님 여기에서 묻고 답하기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체가 묻고 답하기 때문에 묻고 답하기이기 때문에 할 게 없잖아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 혜민아 고치는 거 중에서 몇 개 맞았냐? 응? 너 쓰기 숙제 좀 많이 내줄까? 괜찮겠지? 어? 쓰기 숙제 좀 많이 내줘도 괜찮겠지? 일단 요거 숙제하고 계세요. 부를 때까지. 응? 혜민 틀린 거 찾아서 이제 바르게 고치고 전부 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3 sign 다음 뭐라고? 통축에 사라진 것에 전 안 봤어요. 너 월요일부터 계속 일요일부터 계속 안 봤던데? 3 sign 몰랐어요. 3 sign 뭐 그 다음? 3 sign 그 다음 뭐?
물었죠. 질문했잖아. 대답해봐. 어? 왜 계속해서 힘들게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계세요? 어? 응? 이유가 뭐예요? 응? 응? 너 맨날 뭐 시간 없다 시간 없다 바쁘다 바쁘다 그러잖아. 어? 그래 네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이고 빨리빨리 공부할 거 끝낼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넌 절대로 그 방법을 듣지를 않아. 그치? 계속 힘들게 공부하고 싶어? 아니에요? 근데 왜 선생님이 부탁하는 거 안 합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시.